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3장에서 5장의 통속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것에 흔들립니다. 선악과를 금하신 것은 인간들을 억압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들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으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각각 처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지은 몸으로 영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만이 인간의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은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한 수많은 희생제물의 예표이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러브스토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인간이 인간관계에서 용서하는 것은 결국 나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아 기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이 이를 분하게 여깁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참지 못하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가인의 죄는 하나님의 뜻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형제를 미워하며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 사랑은 물론 형제 사이, 이웃 사이에서 용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성경의 모든 족보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복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을 위해 죄 없는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식물이 나게 하셔서 식물들로 인해 인간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보와 족보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족보들이 결코 지루하지 않고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대를 이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쪽에서도 에녹 쪽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지, 동행, 동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2일 창세기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스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모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